여기 있는 벽체의 컬러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눈치를 못 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소재로도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 원하셨던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딱 적정한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조금 합리적이면서도 고급 디자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객님께서 호텔 같은 집을 원하셨어요. 소재들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 가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매번 새로운 소재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집도 예쁘게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리나입니다. 자, 이번 현장은요 60평대 아파트 현장이에요. 고객님께서 호텔 같은 집을 원하셨어요. 도장을 쓰지 않고 호텔 같은 느낌을 만든 그런 현장인데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관을 만들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원래 기존 현관은요 수납장이 일자로 꽉 막혀서 수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이었는데 이 구조를 살짝 변경했어요. 이 신발장을 팬트리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최대한 깊숙이 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양쪽에 있는 벽을 살짝 밀어서 현관을 좀 좁히면서 수납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기존에는 수납이 이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객님이 갖고 계신 짐들을 이 안에 보관하기가 어려웠어요. 여행가방이라든지 골프백이라든지 이렇게 큰 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나 발코니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그런 큰 짐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발코니 공간이 다 확장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현관에다가 그런 큰 짐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내부 수납을 구성을 해놨죠. 자, 우측에 있는 신발장은 원래 기존에 저 끝까지 도로 차 있었는데 이 공간 안쪽을 살짝 밀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팬트리 때문에 가뜩이나 복도 공간이 좁아졌는데 여기까지 플랫하게 짜져 있다면 공간이 너무 좁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쪽에 900 정도 되는 공간을 살짝 밀어 넣어서 거울을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간의 확장성을 만들어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중문을 또 설치를 했어요. 슬림형 미닫이 도어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알루미늄이 깔끔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복도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 이 도어 프레임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가벽을 파는 디테일을 통해서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 공간인데 이렇게 레일들을 시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그림들을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레일 위를 보면은 거는 게 있어요. 그림들이라든지 오브제들을 다 걸어서 심플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어떤 그림이나 오브제 같은 것들을 전시하고 싶다면 기존에 우리가 못을 박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레일을 사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복도 라인에는 마그네틱 조명을 시공했어요. 요즘 이렇게 더 슬림하게 나오는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림한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해서 중문 프레임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조명의 프레임들을 다 블랙으로 맞추고 벽지 또한 그레이 톤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너무 깔끔하죠. 저희가 잘하는 게 뭘까요? 바로 레이아웃이죠. 기존 주방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기존에는요 이 복도 공간에 벽체가 있었어요. 뒤에 싱크대, 냉장고장, 공조란 아일랜드 그리고 식탁이 있어서 이렇게 큰 평수의 주방치고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못한 주방이었어요.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 여기 있던 가벽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뒤에다가 냉장고장을 최대한 넓게 셋업을 하고 아일랜드 이렇게 뽑아서 식탁까지 위치하는 11자 구조의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도어의 컬러와 전체 베이스 컬러와 잘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서 톤 다운된 그레이 그리고 냉장고도 스테인리스의 냉장고들을 넣어서 전체 조화를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세라믹, 이 세라믹이 또 포인트가 되는데요, 짙은 세라믹을 넣어서 공간에 색감의 조화를 맞춰봤어요. 이렇게 깔끔한 싱크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 인덕션이 있기 때문에 천장형 후드를 UH에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조화가 어우러지게끔 주방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어 손잡이를 아주 심플하게 작은 것들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기존에 보조 주방이 있었는데 이게 오픈 구조였어요. 근데 도어를 달아
가서 공간 분리를 시켜줬어요. 이 공간에는 밥솥, 오븐, 가스레인지, 세탁기, 건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을 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은 이유가 아무래도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냄새가 거실 쪽으로 들어오면은 쾌적한 거실 환경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어를 통해서 공간을 차단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조주방 같은 건 사실 좀 어질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리도구라든지 양념장 같은 것들을 수납장에다 놓는 게 아니라 위에다 올려놓고 빠르고 편하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대면형 주방인데 아일랜드에 잔뜩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미지도 너무 안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편리한 것들은 보조주방으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려주기만 해도 공간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지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배치를 해놨는데 전체 밸런스가 끼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하이라이트가 바로 거실 공간이에요. 여기는 벽체의 컬러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눈치 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눈치를 못 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요즘 트렌드한 이탈리안 페인트, 뭐 발레나라든지 아니면은 유로미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트렌드하고 세계적인 유행세도 이런 모던함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요, 바로 벽지입니다. 디아망 마일드 스톤 원그레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음매나 이런 부분들도 마치 도장처럼 보이고 텍스처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는데요. 사실 벽지냐 도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세요. 도장을 하게 되면 모든 벽들을 새로 쳐줘야 돼요. 그래야 면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이런 벽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퍼티만 잡아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훨씬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러한 퀄리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 원하셨던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딱 적정한 벽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조금 합리적이면서도 고급 디자인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 소파는 펠리토 제품인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여기 하단에 보이는 스틸도 굉장히 좋습니다. 앉았을 때 편안함도 굉장히 좋은데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 실링팬이 있죠. 실링팬도 블랙으로 맞췄어요. 전체적인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조명들도 전부 다 블랙 프레임이 있는 제품들로 전체 세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우러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방들로 가볼까요? 방들 가기 전에 거실 화장실부터 가보겠습니다. 벽체 자체가 벽지다 보니까 9mm 문선을 사용을 했어요. 슬림한 핏의 도어를 시공을 했는데요. 히든 도어에 비해서 약간은 깨지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단에는 걸레바지를 1:1로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이에요. 굉장히 넓죠? 세면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수납장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오픈을 시켜서 휴지 같은 거 여기 보관하기도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위에는 수납장을 안 넣고 하단에다가 넣어놨어요. 위에 수납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디테일은 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깔끔한 화장실을 고객님이 원하셨어요. 거기에 맞게끔 화장실을 이렇게 세팅했고, 변기는 이 위치,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죠. 수전들은 다 매립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시면 겉에 컬러와 다르게 여기 타일 색깔과 맞춰서 필름으로 한 번 더 시공을 했습니다.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던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공을 해봤어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위치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로 공간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를 하거든요. 자, 그럼 방들도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드레스룸이에요. 시스템 장들로 세팅을 해서 깔끔하게 연출해놨는데, 도어 없는 시스템 장이 어떤 부분이 좋냐면 내 옷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 중간에 액세서리 장을 넣어놨는데 이 액세서리 장 하나가 동선을 순환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스타일러를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마스터 베드룸을 가보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좋죠. 부부 두 분이 사용하실 방인데 아무래도 잠을 자다 보면 뒤척거리는 게 많아서 깰 때가 있잖아요. 각자의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침대를 분리해서 시공을 해놨고, 그걸 또 이어주는 공간이 선반이죠. 조명도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수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쳐가지고 여기 TV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TV 월을 짰어요. 전부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침대 월도 너무 깔끔하죠. 우드톤으로 전체를 정렬해서 맞춰 놨는데요. 여기 있는 헤드보드 컬러와 맞게끔 시공했고 중간에 거울이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오픈형으로 화장대를 위치에 배치하고 수납장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거울 도어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여성 고객님이 좋아하는 가방,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지정해 놓을 예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물건들이 보이면서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연출을 위해서 여기 보이는 유리 도어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을 또 가볼 건데요. 마스터룸 화장실답게 프리스탠딩 욕조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혼자 누워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있는 타일도 마치 제주도에 온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전을 웰입해서 깔끔한 공간에 연출감이 있고요. 하단에 수납이 있고 여기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위에는 해바라기 수전이 되게 유니크하죠. 간접 조명들을 넣어서 분위기가 아주 우아해 보이게끔 시공을 했고 변기 있는 공간도 따로 연출을 해놨습니다. 고객님의 취향이 화장실에서도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다크하고 고급스러운 톤을 너무 원하셨고 이렇게 나와서 봤을 때 방 전체는 그냥 깔끔한 톤. 방은 또 편안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화이트랑 우드가 좀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톤을 다운시켜서 고급스럽고 무드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내부도 인테리어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잖아요. 개인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이 취향이 공간마다 묻어나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방은 따님 방이에요. 자, 이렇게 침대가 있고 화장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 거울을 다 커스텀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자, 이 공간에서는 뭐 노트북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서 커피 한잔 마셔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 파티션이에요. 가벽으로 공간을 분리시켜 달라는 고객님의 니즈가 있었고 파티션의 유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확장성 있는 형태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요측에는 수납장들을 넣어놨고 좋아하는 오브제라든 식들을 진열할 수 있게끔 공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이 좀 다른 게요. 이 프레임을 일반적인 팩트 같은 재질로 한 게 아니라 아크릴 넣어서 심플하고 세련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또 이 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말 매력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세면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미있게 설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폭포 수전이라고 언급을 하는 수전으로 세팅을 했는데 단차이를 살짝 줬어요. 이렇게 단차이를 설정한 이유는 밸런스를 보다 더 잘 잡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돌을 1대1로 맞춰주면서 세면대는 독립적인 공간, 수납은 또 독립적인 공간, 다른 형식의 공간을 이 거울이 하나가 되게끔 맞춰주고 있죠. 공간은 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샤워 부스가 내부에 있죠. 매립된 수전들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도배라는 소재로도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었고 4인 가족을 위한 레이아웃으로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바꿔본 공간인데 가족들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레이아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소재들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 가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선택할 때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매번 새로운 소재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집도 예쁘게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